저한테 특별한 거 있었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5살인가 6살인가 저한테 되게 행복한 순간? 예술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스페인에서 온 알레라고 합니다. 8년 됐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사는 곳에 카나리아 제도라고 했거든요. 스페인에서 제일 한국인 많은 곳에 카나리아 제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한국 친구 많이 있어서 뭔가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다 알게 됐고 저한테 특별한 거 있었어요. 새우깐. 새우깐 과자가 저한테 되게 행복한 순간? 먹을 때마다 진짜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스페인에서 이런 과자 없거든요. 이런 맛이 진짜 어릴 때부터 5살인가 6살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우깐 만약에 과자 있으면은 먹게 된 습관 많이 생겼어요. 새우깐 진짜 스페인에서 해산물 과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외국인 원래는 비린 맛이 안 좋아하는데 중국에 아기일 때부터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이제 익숙해졌어요.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전독적인 과자라서 조금 문제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새우깐 여기서 먹을 때는 무조건 옆에는 맥주나 소주.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새우깐이랑 술이랑 예술이에요. 새우깐 때문에 이제 제가 한국 과자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한국 문화, 한국 친구 약간 목표 생겼어요. 아, 저는 무조건 한국에 가야겠다, 일해야겠다. 약간 한국 드림, 꿈 같은 거 생겨가지고 뭐 다른 거 알게 됐어요. 영화, 드라마, 케이팝. 그때는 동방신기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 그 다음에 소녀시대, 그 다음에 2PM, 박효신. 밸런스 너무 좋아요. 동요 많이 좋아해요. 사람 아니에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번역 동요 공부하다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찾아야겠다.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 한국에 가서 스페인어 교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 대학교에 와서 인턴십 3개월 동안 하다가 계약서 생기고 그 목표 끝. 오기 전에 해외에서 이런 이미지 있어요. 대한민국 아니면 북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조금 무서웠는데 이제 오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그냥 너무 편하게 살고 해외 뉴스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조금 이거 무섭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왔을 때는 전혀 문제 없다고 알게 됐으니까 괜찮아요. 만약에 스페인 갈 때 딱 1주? 2주 정도? 괜찮은데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요. 답답해서. 여기는 24시간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어제는지 상관없이 빨리빨리 하는 거는 익숙해서 스페인에서 조금 노려요. 여기 한국보다. 그리고 한국에서 친구 사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절하고 외국인한테 너무 오픈하니까. 새벽에 나가는 거. 새벽에 어떻게 나가요 사람들이? 아니면 만약에 여기 커피숍이라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노트북이나 지갑이나 휴대폰 놓고 화장실 가는 거는 공공 스페이스 절대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스페인 많이 가는데 도둑 많아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니까 아, 자리 잡아야겠다. 자리 잡을 때는 다 놓고 가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한국에 진짜 너무 좋아. 너무 되게 오기 전에 많이 봤어요. 한국 문화 조금 알고도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 이런 거 많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처음으로 커피숍 가는데 스페인에서 만약에 커피 시키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접시에서 만약에 커피 1유로예요 그럼 1유로 넣고 커피 90센트인데 제가 1유로 넣어요. 그럼 그 웨이터가 저한테 이제 접시에다가 10센트 줘요. 근데 한국에서 벨이잖아요. 그때는 가도 계산하고 벨도 받아 하는데 벨 받을 때는 접시인 줄 알고 가도 갖고 그 다음에 접시 다시 두는 거예요. 제가 알고는 접시 근데 그거는 벨이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갑자기 다시 주는 거예요. 저한테 왜 다시 줬지? 다시 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섯 번 정도? 왜냐면 스페인에서 벨 없어요. 다른 거는 삼겹살 같은 거는 되게 감칠났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런 식당 스페인에서 불법이에요. 왜냐면 가스 같은 거 나오니까 그거 진짜 스페인에서 불법이에요. 아우 공이지는 너무 좋아요. 이제 스페인 가서 그거 하고 싶은데 불법이라서 못해요. 당연하죠. 새우깐 촌동이 술이랑 있으면 좋죠. 몇 년 전에 그 허니버터 치 그거 조금 흔들렸어요. 새우깐이나 허니버터 먹을까? 근데 아직 새우깐이에요. 오 이거 이번 주 처음이네요. 이번 주 처음이네요. 아 옛날 생각난다. 감사합니다. 이거 광고인가요?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먹잖아요. 저는 하나씩 하나씩 못 먹어요. 저는 몇 개 들어와야 돼요 한 번에. 맛이 뭔가 이거 문제가 시작하면 다 먹어요. 이거 제일 좋아요. 오늘 새우깐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되는 이유가 말씀드렸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오이 안녕.